정말 놀랍게 두 분이 이번에 처음 만나신 거라고요? 네. 저는 워낙 베테랑 배우분들이시고 다양한 필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왠지 만났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만나셨습니다. 자, 두 분의 호흡은 어땠는지 크로스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작업? 염정호 씨와의 작업. 뭐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일단은 그 정아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되게 선함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여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료들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려는 되게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그 안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저는 저대로 또 열심히 현장에서 하니까 어쨌든 정아 씨가 힘들지 않게 뭔가 왜냐면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액션 영화니까 그 하지 않게 저는 저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같이 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아우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50이라면 서로 만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배가 돼서 100이 되듯이 저는 그런 걸 좀 바랬던 것 같은데 예, 너무 행복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뺏기는 에너지가 아니라 증가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배우였다. 자, 염정아 씨는 어떠셨나요? 아까 선택 이후에도 있으셨는데.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고 저희 영화가 이제 액션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선배님이 먼저 현장에 늘 가셔가지고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저는 정말 재연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배려를 정말 많이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했었던 후배들도 아마 선배님의 그런 따뜻한 배려 속에서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그 두 분이 계속 같은 대답을 하시네요. 정말 상대 때문에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해주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감독님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작업한 소감 좀 여쭐게요. 저희 현장에서 그 두 분의 케미가 진짜 좋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한 부분이 이제 저는 배려심이 서로 너무 이렇게 좀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 단독으로 촬영하시는 날에 각자 한 분씩 오셔가지고 정민 배우님은 정아 씨가 잘 살아야 이 영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염정아 배우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정민 오빠가 잘 살아야 이 영화가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정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이제 영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저한테는 좀 뜻깊게 다가왔었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진짜 너무 좋았던 기억들로 되고 그리고 염정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셨던 역할 중에 그 미선이 이제 전직 사격 선수인데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집중력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염정아 배우님 그 스크립 용지를 보면 테이크를 두 번 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테이크에 다 끝내서 저희끼리는 이제 원 테이크의 여신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별명이 다시 생기는 이건 몰랐던 별명이네요. 원 테이크의 여신. 이렇게 되면 황정민 씨는 현장에서 별명 없었습니까? 황반장님. 네. 황반장님과 원 테이크의 여신. 네.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님은 항상 제일 현장에서 제일 일찍 오시고 그리고 그 막 이렇게 스태프들이 뭘 옮기거나 막 이러면 다 같이 거들어 주시고 뭐 이런 걸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다 싫어해 이제. 그 누가 창피해. 싫어합니까? 이렇게 미담밖에 없는 아니 이렇게 파도 미담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요즘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싫어하신대요. 그게 일찍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중요한 거지 일찍 오면 왜 저 늙은이가 저 늦게 일찍 와가지고 사람 부담스럽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찍 안 오려고 이제. 이제부터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고 왔는데. 네. 시간 맞춰 오려고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놀라운 게 서로 가서 상대가 살아야 이 작품이 산다라고 했다라는 그게 되게 듣는데 뜨거워지네요. 보통은 내가 살아야 이 작품이 산다라 그런 두 분 대단하네요 정말.